안녕하세요. 생활 코딩 A고잉입니다. 오늘은 그 헬로 월드 파이썬을 준비했고요. 그 파이썬을 우리 알려주실 분은 신정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정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평소와 다르게 방청객이 있어요. 예, 좀 시끄러우시네요. 예, 저희 방청객님은 며칠 있다가 또 저랑 같이 강의를 하실 분이고요. 예.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시작을 하죠. 우선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파이썬 홈페이지인가요? 네, 파이썬은 오픈소스 언어고 예.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는 것보다 예. 일단 한 번씩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기존에 다른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파이썬이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을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 헬로워드 시리즈는 그게 잘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도 예 사실 그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어와는 차이보다는 이 그럼요.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맞춰서 하는 게 네. 낫겠네요. 그죠? 저는 전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언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파이썬은 일단 공짜고요. 예. 그러니까 접근 비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에게 컴퓨터가 이미 한 대씩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은 굉장히 경제적이군요. 그럼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것들 설명 뒤로 하고 앞쪽에서 뭐 파이썬을 설치하고 또 헬로 월드를 먼저 찍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각각의 예제들을 보면서 파이썬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더 수월하겠네요. 네, 예.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에 판을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내 컴퓨터에서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인터넷이 잘 되는 컴퓨터가 한대 필요하고요. 예. 깐 다음에는 인터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될 거예요, 아마 인터넷은. 예. 예, 잘 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생활 코딩 들으실 거고. 그 얘기는 이 파이썬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Python은 python이고요. 파이썬 python.org로 예. 아, 저걸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오그라고 발음하는군요. 저는 그냥 와이즈라고 했었는데. 그런가요? 오그가 맞는 건가요? 저 저는 오버나이 그냥 항상 오그라고 예. 불러서, 저게 뭐 기관이란 뜻이죠? 예. 네, 오거나이제이션의 예. 약자죠. 자, 여기 python.org로 접속하시면 파이썬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이 중에서 그럼 뭐 설치하려면 다운로드 링크를 들어가야 되나요? 네, 아, 미리 알아두실 점이 예. 파이썬 버전이 두 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파이썬은 파이썬2와 파이썬3가 있는데, 2가 낮은 옛날 버전인 옛날 거죠?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3가 파이썬 2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호환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예, 기능상으로는 사실 다 호환이 되긴 하고 약간 네. 수정하면 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 문법적으로 파이썬 3에서 파이썬 2 코드를 그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2를 기존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 네. 파이썬 3에서 작동을 시키면 쫑이 나는 거네요. 약간 수정을 하면 돌아갑니다. 간단한 경우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데, 워낙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여러 모듈들이 아직 파이썬 2 버전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갈등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파이썬 2를 기준으로 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파이썬 3를 만든 사람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군요. 2를 배우고 3를 배우는 거는 예, 많이 쉬운. 어렵진 않은데요. 예. 3를 배우고 2를 배우려면 약간 알겠습니다. 힘들죠. 그러면 파이썬 2 버전을 설치를 하겠네요.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여기 2.7이라고 써 있는 요게 최신 버전인가 보네요. 그렇죠. 안정화된 최신 버전. 안정화란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네, 최신 버전입니다. 뭔가 근데 우리 파이썬 헬로 월드니까 좀 신뢰감을 주셔야 돼요, 안정 버전입니다, 여러분. 안정 이렇게 버전입니다. 귀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일단 자, 까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되게 훌륭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 신정유 님도 이 언어를 되게 애용하고 계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제 연구를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예.
무슨 연구하시나요? 아, 저는 물리학도입니다. 아. 네, 이제 다운로드를 하실 텐데,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32비트면 위에 걸 받으시면 되고, 64비트는 아래 것을 받으시면 되겠죠? 이 컴퓨터는 32비트인가요? 64비트입니다. 네, 그럼 64비트를 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컴퓨터는 윈도우 7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64비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설치할 거고, 만약에 64비트가 아닌 경우에는 위에 걸 설치하시거나 자기가 뭔지 모를 경우에도 위에 걸 설치해도 되죠. 그렇죠. 예, 윈도우는 호환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 이를테면 맥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설치하면 되나요? 맥에는 깔려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렇군요. 제가 리눅스에도 알기로, 깔려 예. 있죠. 그러면 이 인스톨이 필요한 건 결국 윈도우군요. 윈도우뿐입니다. 아, 네. 역시 윈도우 좋군요. 네. 자, 그러면 64비트를 제가 인스톨로 클릭해서 바로 다운로드가 되네요. 네. 자, 이거를 설치해 볼게요. 자, 이제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네, 이제 이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건 파이폭스니까 이렇게 열면 되고, 뭐 각자 다운로드 받으신 방식에 따라서 예, 여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인스톨이 시작이 되네요. 여기서는 뭐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네. 첫 번째 거 하면 되려나요? 예, 만일 관리자 권한이 있으시면 첫 번째 걸 하시면 되고요. 예. 집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첫 번째 걸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 학과 전산실이나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예. 아니면 사무실에 권한이 없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아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윈도우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명이 쓸수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기만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쓸수 있게 설치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넥스트로 하고 여기 뭐 UI가 좀 생경하네요. 네. 예. 그냥 여기서 넥스트 하면 되나요? 네,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럼 C드라이브에 파이썬 네. 27이라고 하는 데에 인스톨이 네, 되네요. 그렇죠. 저는 저런 데 인스톨이 되는 거 별로 싫어하지만 그런데 예. 막상 나중에 보시면 예. 저 경로가 참잘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실 아, 겁니다. 그래요? 네, 검정색 창을 열어서 예.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하실 일이 많은데 예. 주소가 길거나 복잡하면 치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럼 피로해버리죠? 그러실 수도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값을 합시다. 예. 자, 그럼 기본값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것저것 있는데, 네. 뭐 생각할 거 없겠죠? 그냥 그렇죠. 넥스트 하면 되죠. 넥스트입니다. 자, 인스톨이 시작됐고요. 예, 자, 인스톨이 이렇게 다 끝났고요. 그럼 여기서 예, 뭔가요? 파이썬 도스에서도 돌아갑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네. 자, 여기 피니시 누르면 예, 이제 인스톨이 다 끝났고요. 예, 인스톨이 끝나면 뭐 여기 윈도우 7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윈도우 버튼 누르고 뭐 요게 그 파이썬이 설치됐다는 네, 이제 설치가 예, 돼서 커맨드 뜻이죠. 라인으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은 커맨드 라인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예. 일단 모든 프로그램을 한번 눌러 봅시다. 예. 그리고 아래로 가시면 파이썬이 있을 거고요. 파이썬 예. 예. 2.7을 누르시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써볼 건 IDLE라는 겁니다. IDLE가 뭐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위한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편집기군요. 네, 코딩을 할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성능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료. 예, 성능이 좋지 않다는 거는 뭐 느리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조금 기능이 별로 기능상으로도 좀 없다. 부족하고, 자, 하지만 파이썬으로 짜여 있는 파이썬 편집기입니다. 예. 근데 파이썬은 그래서, 사실 그쵸. 저런 전용 편집기가 아니래도 코딩을 할 네. 수는 있죠. 웬만한 에디터들은 파이썬을 다 지원을 하고요. 예. 일단 IDLE는 파이썬이 깔리면 항상 같이 깔리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예. 파이썬이 있으면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무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IDE 툴까지, 그러니까 에디터까지 제공하는 또 언어는 또 흔치 않죠. 그러게요. 긍정적인 정신 중요합니다. 자, 방청객에서 막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자, 파이썬 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이 실행이 되고 인터랙티브 모드로 들어간 상태고요. 인터랙티브 모드라면 제가 명령을 내리면 저쪽에서 네. 바로 결과가 리턴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한번 해봅시다. 예. A는 3. 한번 입력해 주세요. A는 3. 네. 엔터를.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아, 예. 파이썬은 문장 끝을 세미콜론으로 맺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들은 대체로 네. 우리도 문장을 끝낼 때 사람들이 언어 쓸 때 맞춤표를 찍듯이 세미콜론이라는 걸 찍는데 파이썬은 맞춤표도 찍지 않고 세미콜론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럼 엔터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냥 줄 바꾸는 게 명령의 종료를 뜻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A에다가 3이 들어간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A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A에 들어간 값이 출력이 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썬 언어에 처음으로 명령을 입력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큰 실수를 했네요. 헬로 월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헬로 월드를 해야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저희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한번 해볼까요? 빨리 급하게 헬로 월드를 먼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해서. 프린트 치시고요. 그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그다음에 따옴표로 묶으시고 헬로 월드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해야 되나 작은 따옴표 해야 되나? 둘 다 상관없지만 일단 큰 따옴표로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리고 헬로 월드. 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엔터를 치면 헬로 월드가 찍히는 예. 거군요. 네, 헬로 월드가 찍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해볼 것은 예. 지금은 매번 이렇게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파이썬이 돌아가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아, 그 전에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우리가 윈도우에서 설치를 했는데 윈도우가 아니라 맥에서 만약에 파이썬을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맥킨토시 유저분들은 다들 예. 스팟라이트라는 검색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맥킨토시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고요. 돋보기 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 거기다가 TERMINAL TERMINAL 터미널이죠. 터미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네, 검정 창이 하나가 뜹니다. 예. 거기서 영어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 예. 인터랙티브 모드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 뭐죠? 윈도우에서도 그런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해주는 명령 창이 있는데 뭐 이것과 비슷한 모양의 무언가가 뜰 테고 네. 거기서 PYTHON이라고 치면 얘는 지금 패스가 설정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하지만 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예. 맥에서는 이렇게 PYTHON이라고 하면 실행이 되는데 뒤에 뭐 옵션 안 붙여도 인터랙티브 모드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간단한 인터랙티브 모드가 뜨고요. 사실은 인터랙티브 모드를 더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IPyth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소개를 일단 안 드릴 거고요. 아, 그러면 네. 그 만약에 그 맥 유저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우리가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이 따라하면 헬로 월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그 헬로 월드를 지금 프린트를 해봤으니까 이번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직접 예제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죠.